평소에 정국이가 그런 친구가 아닌데. 정국이도 얘가 힘든 건 티를 안 내니까요, 걔는. 워낙 티가 안 나는 친구거든요, 그런 게. 되게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? 너 닥터 스톱이야 지금. 공연 못한다고요? 아니 할 수 있어요. 야 중국어 잠깐. 지금 압박만 하고 앉아서 공연 하는 게야. 아니 병원 갔다 오면 안 돼. 일단 정국이 멘탈이 저는 제일 걱정이고, 정국이가 그 퍼포먼스를 사랑하는 친구니까 그 뒤에 멘탈이 굉장히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걱정이에요. 왜냐면 그거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할까 봐 이제 그게 제일 걱정이고. 되겠으니까 병원 한번 가봐. 지금 가야 돼. 의자를 아예 바꾸면 훨씬 나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서 여기 미치. 제가 미안하다. 제가 아 왜 미안해 미치야. 제가 이거 뭔가 치과에서 많이 하던 건데. 더 조심해야 되는 거 알지? 어? 더 조심해야 되는 거 맞아 맞아 실밥이 맞아 진행해 주고 정해 주시는 게 있어요. 네네네. 아 식사 안 하는 것 같다? 아 무슨 말이야 뭐라고 그냥 하는 거야? 야 언제 핑근 거야? 저, 언제부터? 3년 아까부터? 야 오늘 정국이 프로였어. 정국이 민수 나가기 직전까지 막 이러고 있다 딴 딴 나 랩할 때 같이 가고 나랑 더블링 제가 봤을 때 얘 걷는 것도 안 되는 거 같아요. 뒤꿈치가 안 돼. 걷는 게 아파서 못 걷고 있어요. 안 될 것 같은데요. 공연할 때 땀 흘리더라? 응. 무슨 짓이야 그게? 원래 이게 좀 피를 빨리 돌게 해줘. 살이 빨리 Young blood. Young blood. Jeremy P. Yes. Jeremy P.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다짐합니다. I know you guys waited for us for a long time, so thank you so much. 너가 그냥 아무런 치도 않게끔 막 괜찮게 걸어가니까 찡하더라. 겁나 찡하더라. 야 나도 이제 야 왜 이렇게 정국이가 오면 이렇게 찡하다. 야 나 진짜 나 정국이 오면 나. 좀 힘내자. 자, 1번 남았습니다.